자, 이제 청구권적 기본권이네요. 자, 청구권적 기본권은 자, 기본권 실현을 위한 기본권이라고 하죠. 자, 청원권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원의 소개를 받지 않고도 국회에 청원할 수 있는지. 자, 법이 바뀌었죠. 법이 바뀌어서 긍정. 자, 국회에 청원하려는 자는 자,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지 않더라도 청원할 수 있다. 자, 국법에 따르면 반드시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서 국회에 청원하도록 했는데요. 네, 이제 법이 바뀌어서 소개를 받지 않더라도 할수 있게 됐어요. 자, 의원 소개 없이 청원하는 방법은 뭐냐, 그럼. 자, 국회 규칙으로 정하는 자, 일정수 이상의 국민 동의를 받아라. 자, 국회에 청원하려는 자는 자, 국회 규칙을 정하는 기간 동안 국회 규칙을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네, 이렇게 개정법으로 다시 들어와서 국회의원 소개가 없더라도 이제 청원할 수 있게 했죠. 제3자를 통해 진술하는 것도 다 청원권으로 보호되느냐, 보호된다고 했죠. 자, 국민은 여러 가지 이해관계 또는 국정에 관한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자, 해당 기관에 직접 진술하는 외에 자,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자, 제3자를 통해 진술하는 것도 청원권으로 보호된다. 그렇죠? 이렇게 직접 진술하지 않더라도 대리하거나 자, 제3자를 통해 하는 게 이제 청원권으로도 보호되겠죠. 자, 구두로, 문서가 아닌, 자, 구두로 청원할 수 있느냐? 자, 안 된다고 봤죠? 자, 청원은 문서로만 할수 있다. 자, 헌법사 청원권은, 자, 문서로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청원법 또한, 헌법뿐만 아니라, 청원법도 전자문서를 포함해서 문서로 청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 헌법, 법률이 정하는 바에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 문서. 예, 헌법 바로 나와 있어요, 문서라고. 문서로 청원할 권리입니다. 청원법 또한, 자, 청원은, 자, 문서. 전자문서를 포함해요. 문서로 하여야 한다. 그래 있어요. 자, 그러니까 구두로 하면 안 되겠죠? 자, 구두로 할 수는 없다. 자, 청원인의 기대에 못 미치는 자, 청원 통보 조치가 자, 공권력의 불행사냐? 불행사 아니죠? 자, 적법한 청원에 대해 자, 국가기관이 수리 심사하여 자,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였다면 자, 이로써 당해 국가기관은 자, 헌법 및 청원법상의 의무를 다한 것이다 할 것이고 자, 그 처리 내용이 청원에 기대한 바에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공권력 불행사가 있다고 볼수 없다. 자, 헌법 소원이 대상이 되는 공권력 불행사 아니다. 네, 청원은 그냥 자,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희망이나 아니면 네, 의견을 진술하는 거죠. 해당 기관에. 해당 기관에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해당 기관은 이제 청원을 받으면 이제 수리 심사해서 결과만 통지할 의무가 있을 뿐이지 그 이외에 뭐그 기대에 따라 청원이 기대에 맞는 결과를 통보할 그런 의무는 없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역시 그 처리 내용이 청원이 기대에 한바못 미치더라도 이건 공권력의 불행사라고 볼수 없겠죠. 자, 수리 심사해서 결과를 통보했다면 네, 다한 거니까 불행사가 아니다. 자, 청원 내용의 수용자 서신도 자, 교도소장 허가 받도록 하는 거. 자, 이것이 청원권 침해냐? 근데 침해 아니라고 봤어요. 자, 입법자는 수용 목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 교도소 수용자에게 청원권 보장을 함정사항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자, 국가기관에 대한 청원의 내용으로는 수용자의 서신도 교도소장의 허가를 받지 반드시 받도록 하고 있는 자, 행정법 조항은 자, 불가피한 것이라고 봤어요. 청원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자, 이렇게 국가기관에 대한 청원을 내용으로 한다고 해서 이렇게 또 몰래 또 서신을 여기저기 많이 보낼 수 있으니까 또 그런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봤어요. 자, 그런 이유를 내세워서 이거는 이제 청원권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죠. 자, 청원권의 보호 범위에 처리 결과의 이유를 명시할 것까지 포함하냐? 자, 이유 명시 포함 안 된다고 봤죠. 자, 민중적 청원 제도는 자, 재판 청구권 기타 준사부적 구제 청구권을 완전히 성질 달리한다. 네, 청원 제도는 재판 청구권, 네, 준사부적 구제 청구권은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청원권 보호 범위에는 처리 결과의 심판서나 재결세 준회 이유를 명시할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청원은 그 해당 기관이 수리 심사해서 결과를 통지하는 것까지 이제 그거 거기까지가 이제 청원권의 내용이고요. 이렇게 뭐 재판처럼 이렇게 처리 결과에 이유를 명시할 것까지는 이제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자, 재판 청구권 법관에 의한 사실적, 법률적 심리 검토 기회를 다한 차례 이상 보장하는 걸 이제 요 뜻한다. 재판 청구권은. 자, 재판을 받을 권리란 자, 법관에 의하여 사실적 측면과 법률적 측면, 자, 심리 검토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자, 그러한 법관에 의한 심리 검토의 기회가 한 차례 이상 보장되어야 한다. 자, 재판을 권리에 관한 의미였죠. 자, 재판이란 이제
사실 확정과 그에 대한 이제 법 적용의 문제죠. 그걸 이제 법관에 의해서 한 차례 이상 보장하라. 자, 이게 바로 재판의 법률 권리의 핵심이죠. 자, 재판 청구권 형성에 있어 자, 입법 재량의 한계. 자, 권리 구제의 실효성 보장을 요구한다. 자, 재판 청구권도 결국은 이제 입법자가 형성을 해야 구체적으로 재판 청구할 그의 절차가 이제 만들어지겠죠. 자, 그렇게 입법을 할 때, 재판 청구에 입법을 할 때, 자, 권리 구제, 실효성 보장해라. 형식적인 권리가 되게 하면 안 되고요. 실효적인 권리 구제가 되게 절차를 마련하라는 거였죠. 자, 법률에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자, 입법자에 의한, 자, 재판 청구 구제 형성이 불가피하다. 그렇죠. 자, 입법자에 의한 재판 청구 형성이 필요하다. 자, 이제 단지 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자, 형식적 권리, 이론적 가능성, 이런 것만 이제 허용하는 것은 아니되며, 자, 상당한 정도로 권리구제 실효성이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렇죠? 형식적인 권리나 이론적인 가능성만 허용하면 안 되겠죠? 이게 권리구제 실효성 보장되도록 절차를 마련해라. 자, 소송 절차 형성에 있어서 자 그래서 입법 형성권의 한계 자 권리보호 똑같은 내용이에요. 권리보호 실효성 보장에서 절차적 요건을 구비해라. 자, 재판 청구권은 자 법적 문제 해결을 가능하면 적어도 한 번 좀 전에 봤죠? 적어도 한 번의 권리구제 제가 해소될 것을 요청할 뿐만 아니라 자 그를 넘어서 실효성 있는 권리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그에 필요한 절차적 요건을 갖출 것을 요청한다. 예, 한 번에 권리구제체가 개설될 것, 이 개설될 것뿐만 아니라 네, 형식적 권리에 그쳐서 안 되겠죠? 실효성 있는 권리보호를 위해서 그에 필요한 요건도 갖춰라. 자, 범죄인 인도심사가 자, 사법절차 대상에 해당하냐? 해당 안 된다고 했죠? 범죄인 인도심사는 자, 범죄인 인도심 법원의 인도심사 결정 시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자, 형사소송법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자, 인도 대상에 대해 자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의견 진술기를 부여하고 있으나 자, 법원에 의한 변제인 인도심사는 전형적인 사법절차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자, 그 심사 절차는 성질상 자, 국가형벌의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절차는 구별된다. 저, 야, 이게 형사절차는 이게 국가형벌권의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건데 이게 범죄인 인도심사는 그게 아니니까 형사절차는 구별되고 이게 범죄인 인도심사가 또 민사 절차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사법 절차야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이렇게 형사소송법 규정 준용하는 건 변호인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거 이렇게 그래서 기본권을 좀 더 덜 제한하는 방법을 좀 강구하고 있죠. 자, 범죄인 인도심사를 단심제로 하는 것. 자, 그래서 적법조처 원칙에 위배되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죠. 자, 신급제도에 대한 입법제라. 자, 신급제도 1심, 2심, 3심 이렇게 나눈 거 이런 데 이제 입법재량이 이제 인정돼요. 인재 있는 심사의 법적 성격 그리고 범죄인법에서의 심사 절차에 관한 규정 등을 종합할 때 자, 범죄 있는 심사를 서울고등법원의 단심제로 정하고 있는 것 자, 합리성, 정당성을 결여하여 적법조처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적법조처 위배 없다라고 했죠. 저기 단심제로 해도 자, 범죄 인도 심사는 자 이렇게 또 권리 보호하는 수단도 강구하고 있으니까 네. 단신제로 했다고 해서 적법조처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봤어요. 네, 사법조차가 뭐 대상이 되지 않고도 하기도 하고요. 자, 신급제도가 입법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지. 아, 방금 봤죠? 네, 신급제도도 입법 형성의 입법 체력에 속한다. 자, 재판의 적정과 신속 조화 문제. 자, 재판의 적정 그리고 신속 두 개의 네, 서로 대립다른 이 두 가지 이익을 어떻게 이제 조화할 것인가. 자, 그렇게 위해서 이제 입법에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제 입법자의 선택이 필요하겠죠. 그런, 이런 것 두 개를 조화하는. 자, 신급제도는 하급시에 잘못된 재판을 할 때 상소심으로 하여금 이를 바로잡게 하는 것이 재판정권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법이 된다는 의미에서 자, 재판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자, 사법에 의한 권리보호에 의한 한정된 사법자 안의 합리적 분배의 문제인 동시에 자, 재판의 적정과 신속이라는 상반되는 요청을 어떻게 조화시키냐의 문제에 속한다. 네, 1심, 2심, 3심 다 거치도록 한다면 이제 신속의 문제가 생기겠죠. 하지만 너무 뭐 단심제로 하면은 또 재판 적정의 문제가 생기겠다. 자, 이렇게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할 것이냐. 자, 이건 이제 입법자의 선택이겠죠. 네, 그래서 입법 형성의 자유에 속한다. 자, 재판 청구권에 헌법재판을 청구할 권리도 포함되는지. 네, 당연히 포함되죠. 재판에 헌법재판 청구할 권리도 포함된다. 자, 재판 청구권에는 민사, 형사, 행정뿐만 아니라 자, 헌법 재판을 받을 권리도 포함되고 자, 헌법상 부여된 기본권이 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는 공정한 헌법 재판을 받을 권리도 포함된다. 네, 이 재판 청구권에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포함된다고 보고 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는 또 헌법 공정한 헌법 재판을 받을 권리도 포함된다.
사법 보좌관이 소송 비용의 확정 결정차 처리하는 것. 자, 이걸 재판권 침해냐? 네,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죠. 자, 사법 보좌관 법관에 의한 재판이 아닌가라고 이제 물음표가 뜨는 거예요. 법관 아니다라. 자, 법관이 아닌, 알았죠? 자, 사법 보좌관이 소송 비용의 확정 결정차 처리하는 것. 자, 독일 신금 내에서 법관으로부터 다시 재판받을 수 권리가 보장되고 있다. 자, 그러니까 재판 청구권 침해하지 않는다. 단순한 자, 소송 비용 확정 결정 같은 좀 사무적인 일은 이제 사법 보좌관에서 맡겨서 한정된 이 자원, 법관 자원, 한정된 자원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하자 이거였죠. 자, 그런 의미에서 뭐 다시 또 법관으로부터 다시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고 있으니까 자, 이의 신청을 해서 다시 법관으로부터 다시 재판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재판 청구권 침해 아니다. 자, 변호사 징계 사건은 자, 대법원 단신제로 하도록 한 거. 자, 재판 청구권 침해냐? 자, 침해한다고 봤죠. 자,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에서 자, 징계위원회예요. 징계를 받은 변호사가 자, 이번엔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원회에서 이의 절차를 밟은 후 자, 곧바로 대법원에 즉시 항고하도록 한 거. 자, 이거는 자,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원회를 사실 확정에 관한 사실상 최종심으로 기능하겠다. 자, 그러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자, 재판 청구권은 사실 확정과 법리 해석 적용에 있어서 자, 법관에 의한 재판을 하는 건데, 자, 사실 확정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면, 예, 최종심으로는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사실 확정에 관해서는 최종심의 역할을 하게 되죠. 자, 대법원은 법리 적용에 있어서, 자, 법리 적용이 법령의 해석 적용, 위반만 대해서만 심사하게 돼 있죠. 원칙적으로.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이렇게 사실 확정에 대해서, 자, 징계위원회가 해버리면, 바로, 곧바로 대법원을 가버리면, 이 사실 확정에 대해 최종심은 이제 징계위원회에서 한게 된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재판청구권, 네, 침해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자, 교원의 징계에 관한 필요적 재심 절차가 자, 재판 청구권 침해냐. 자, 필요적으로 점심 절차 이렇게 거치도록 했죠. 교원의 징계에 대해서는. 자, 교원의 신분과 관련되는 징계 처분. 자, 교원 징계 처분. 적법성 판단에 있어서는 자, 자주성,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이 요구된다. 자, 그러니까 교원 징계 처분에 관하여서는 자, 이렇게 교원 징계위원회에서 재심을 거치지 않은 형평성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요 필요적 재심 절차.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죠. 교원 징계 처분에서는 이렇게 자주성,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이 요구되니까 필요적으로 거치도록 했다고 하더라도 재판 청구권 침해는 아니다. 자, 국민 참여 재판을 받을 권리. 이게 재판 받을 권리 보호법에 속하냐? 속하지 않는다고 봤죠? 자, 국민 참여 재판을 받을 권리. 자,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저 이거 법관 아니고 국민이, 예, 네, 그쵸? 이 재판 받을 권리에 보호법에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 자, 법관에 의한 재판이니까 재판 청구권은 자, 국민 참여 재판 받을 권리 포함되지 않는다.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오세요. 국민 참여 재판 권리, 예. 국민 참여 재판 받을 권리 재판 청구권 포함 안 된다. 자, 모든 사건에 관해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냐? 그렇지 않다고 봤죠? 자, 20조 1항의 모든 국민은 자,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권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자, 이런 재판 청구권으로부터 모든 사건에 관하여 자, 대법원 재판을 받을 권리 도출되지 않는다. 자, 신급제도 형사부터 입법 재력이 있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이 대법원이 맞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지금 안 그래도 대법원 과부하 걸려 있는데 심각한 문제 생기겠죠. 자, 그러니까 모든 사건에 관하여 대법원 재판 받을 권리 없다. 모든 사건은 아니다. 자, 출정 비용 예납하지 않은 수용자. 자, 출정 제한 행위. 재판 청구권 침해하라고 봤죠. 자, 수용자가 출정 비용 예납하지 않았거나 자, 영치근과의 상계에 통화하지 않던 이유로 자, 행정소송 변론길에 출정을 제한한 행위. 자, 재판을 못 나가게 해버렸어요. 이렇게 출정 비용 안 냈다고. 자, 우선 수용자를 출정시키고, 그렇죠. 이렇게 먼저 출정시키고 사후에 출정 비용을 받거나 자, 이렇게 영치근과 상계를 통해 출정 비용을 했어야 하는 것이지. 아예 출정을 제한해 버리는 거.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재판청구권 침해겠죠. 자, 특허 심판을 거쳐 곧바로 대법원 재판을 받게 하는 거. 자, 재판청구권 침해인지. 자, 이것도 침해라고 봤죠. 앞에 변호사 징계랑 비슷하게 특허 심판을 거쳐 곧바로 대법원으로 가니까.
자, 특허 쟁송에 있어서 특허 청약 심판과 항고 심판을 거쳐 곧바로 법률 심의 대법원에 재판받게 하는 거, 자, 이거는 법관의 재판관의 원리 침해다. 같은 논리예요. 변호사 징계에 가는 거랑 대법원은 법률 심의니까. 네. 사실 확정에 관한 이제 판단을 법관에서 받아야 되는데 한 번도 못 갖고 올라가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재판관의 원리 침해한다. 자, 입대전 저지른 범죄. 자,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도록 하는 거. 자, 재판청구권 침해하냐?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죠? 네, 군 입대전 저지른 범죄.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도록 한 거예요. 자, 현역범으로 입대한 군인이 자, 신분 취득 전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자, 군사법원 재판받도록 한 거. 재판청구권 침해하지 아니한다. 자, 현역병, 자, 군인의 신분 좀 특수하니까, 예, 군사법원에서 재판받을 그런, 예, 신분이기도 하고, 자, 범죄는 또 행위시로 판단하지만, 범죄 성립은, 또 재판은, 재판권은 또 재판할 당시로 판단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재판청구권, 이 군사법원에 있다고 해도,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다고 해도, 여기 재판청구권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채취영장 발부 시, 자, 의견진술기에 구제절차 이런 거다 두지 않은 것, 다 재판청구권 침해하냐? 침해한다고 봤죠? 자, DNA 감식시효 채취영장 발부 과정에, 자, 채취 대상자에게 자, 의견을 밝히거나 불복할 수 있는 절차 등, 이렇게 다 규정하지 않았어요. 자, 이러면 이제 재판청구권 침해한다. 영장 발부 과정에 의견진술기에나 이런 거, 불복절차 이런 거 규정하지 않은 거, 재판청구권 침해다. 학교 안전 공제 보상 재심사위원회. 아, 발음 어렵죠? 자, 재심사위원회. 재결의 합의 효력 부여한 것이, 자, 합의 효력. 재결의 합의 효력. 재판청구권 침해냐? 자, 침해한다고 봤죠? 자,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자,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공제급여 결정. 여기에 이제 학교 안전 공제 중앙회 소속. 학교 안전 공제 소속의 학교 안전 공제 보상 재심사위원회 재결을 행한 경우. 자, 재심사 청구인 공제급여와 관련된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소를 취하한 때는 자, 학교 안전 공제와 해당 재심사 청구인 간의 당해 재결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한다. 자, 합의 간주. 학교 안전 공제회의 재판 청구권을 침해한다. 네, 구조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학교 안전 공제회가 공제급여 결정을 한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해서 이 심사 청구일 때 재심사 청구인 니 다시 이리 올라가서 자, 학교 안전 공제 중앙회 소속에 여기 재심사위원회의 재결을 받으려고 한 거죠. 자, 근데 이 재결을 했어요. 학교 안전 공제 부대 재심사위원회가 재결을 행한 경우, 자, 이 재결에 대해 재심사 청구인이 이제 공제급여 관련된 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소를 취하한 때, 이때 이제 합의가 성립되면 간주하는 건데, 자, 이거 학교 안전 공제 아무런 동의도 없이 이렇게 합의가 성립된 것을 보는 거니까. 여기 학교 안전 공제의 재판청구권 침해한다고 보면, 자, 학교 안전 공제의 학교 안전 공제 중앙에 여기랑 자 학교 안전 공제 여기는 아주 네? 같은 소속이 아니라 다른 이제 제3자적 입장이라고 봤어요. 이 재심사위원회는 제3자다. 제3자가 이렇게 재결한 거니까 여기에 이제 학교 안전 공제에도 예, 불복할 수 있어야겠죠. 자, 그걸 이제 합의서 성립된 걸 간주해 버리면 불복할 수 없으니까 이 학교 안전 공제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자, 수용자와 변호사의 접견 시간 및 횟수 제한이 자, 재판청구권 침해냐? 침해한다고 봤죠. 자, 수용자와 소송 대리인 변호사와의 접견 시간은 자, 일반 접견과 동일하게 해당 30분 이내로. 자, 횟수는 다른 일반 접견과 합하여 4회로 제한하고 있는 거. 네, 너무, 예, 일반 접견과 너무 똑같이 대하고 있죠. 소송 대리인 변호사랑. 이렇게 제안하고 있죠. 문제가 있다. 그래서 수용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소송 대리인 변호사의 접견은, 자, 일반 접견과 그 성격이 전혀 다른 일반 접견을 포함시켜. 이렇게 접견 시간 횟수를 제한하는 거. 네,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도 또 침해하는 거기도 하겠죠. 자, 필요적 전심 절차인 행정 심판에 사법 절차가 준용되지 않으면, 자, 재판청구권 침해인지, 침해지요. 네. 필요적 전심 절차니까. 필요적 전심 절차는 사법 절차가 준용되어야 합니다. 자, 이 헌법 조문을 보세요. 헌법 107조. 자, 재판의 전심 절차로서 행정 심판을 할수 있다. 자, 다만, 행정 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 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사법 절차가 준용 의무가 있어요. 사법 적용입니다. 네.
필요적 전시조차예요. 자, 필요적 반드시 전시조차를 거쳐야 될 경우에는 이렇게 사법조차가 준용되어야 합니다. 준용되지 않으면 예, 재판정거 침해 위헌이다. 자, 행정심판은 재판의 전신조차로 수용된다. 자, 입법자가 행정심판을 전신절차가 아니라 자, 종신절차로 규정하면서 정식재판의 기회를 배제하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종신절차로 하면 자, 행정심판 필요적 정신절차로 규정하면서도 사법조차가 준용되지 않는다면 자, 역시 이것도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는 27조에 위반된다. 네, 필요적 정신절차로 규정하는 경우 사법조차 준용해야 돼요. 자, 임의적 필요적이 아니라 임의적 정신절차인 경우 사법조차가 준용되어야 하는가. 자, 이건 임의적이니까 거쳐도 되고 안 거쳐도 되니까 사법조차가 준용될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자, 헌법은 행정심판 절차에 대해서 사법조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자, 행정심판이 필요적 정신절차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법조차가 준용되어야 할 것이지만 자, 임의적 정신절차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법조차가 준용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행정심판에 사법조차 준용 자, 사법조차가 준용되어야 한 경우에 사법조차가 이제 엄격 요구되지 않고요. 자, 본질적 요소를 예, 갖추고 있으면 된다라고 봤어요. 자, 헌법 107조 4항은 행정심판에 사법조차 준용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사법조차 요소를 엄격히 갖출 필요는 없다. 자, 엄격히 갖출 필요는 없고 네, 적어도 사법조차의 본질적 요소를 전혀 구별하지 아니하고 있다면 이제 107조 3항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네, 준용이라고 했으니까 적용은 수정 없이 다 적용하는 것인데 준용은 이제 본질적 요소만 이제 갖다가 쓰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본질적 요소를 전혀 구별하지 아니한 경우 위반된다고 본 거예요. 자, 엄격히 갖춰야 할 필요는 없고 하지만 본질적 요소를 갖춰야 된다. 자, 비상계엄화 예외적 단신재판 자, 경비계엄은 아니에요. 비상계엄이에요. 비상계엄 비상계엄 시 예외적으로 단신재판을 할 수 있다. 자, 다만 이제 사형 선고할 땐 그렇지 아니하다. 자,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 자, 비상계엄의 군사재판이에요. 자, 군인, 군무원 범죄, 군사에 관한 간첩죄, 자, 초병, 초소, 유독 음식물 공급, 포로에 관한 죄 중, 자, 법률 연관 하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자, 사형을 선고한 경우는 그러지 않다. 네, 사형을 선고하면 단심으로 할 수 없다. 자, 비상계엄이에요. 경비계엄이 아니라. 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자, 공정한 재판을 권리에 자, 법관 면전에서 모든 증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자, 공격 방어 기회가 보장되는 그런 재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내용이다. 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내용에는, 자, 공개된 법정에서 법관의 면전에서 모든 증거 자료가 조사 진술되고, 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격 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는 재판, 자, 이걸 재판의 관할과 포함된다. 자, 피고인의 공격 방어 기회 보장, 이게 이제 반대 신문권 보장, 이게 형사 재판에서는 이제 피고인이 제일 중요한 권리겠죠. 공정한 재판의 권리. 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핵심적 내용. 자, 바로 나오네요. 자, 반대 신문권의 보장이다. 형사제, 절차에 있어서는. 자,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한 증인에 대하여. 자, 반대 신문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 자, 절차적 권리 보장은 자, 공정한 재판의 권리의 핵심적 내용을 이룬 것이다. 자, 그렇죠. 이 형사재판에 있어서 이 반대 신문권, 피고인이 공격, 방어할 수 있게 하는 자, 반대 신문권, 이 보장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겠죠. 자, 치료감호 청구권은 자, 법원 직권으로 치료감호 선고받을 권리가 재판청구권 포함되냐? 자, 포함되지 않는다 봤어요. 네, 본인이 자기 스스로 치료감호 해달라고 하는 그런 권리가 있냐? 그것도 아니고 자, 법원이 직권으로 치료감호 선고할 수 있냐? 그것도 아니라고 봤어요. 네, 검사가 이제 청구한 경우에 이제 법원이 치료감호 선고할 수 있는 건데요. 그냥 유일하게 이제 검사만 청구할 수 있게 해놨죠, 법이. 자,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따른 자, 피고인 스스로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자, 법원으로부터 직권으로 치료감호를 선고받을 수 있는 권리. 자, 이런 게 이제 재판청구권 보호법이 포함되지 않는다. 자, 검사만 치료감호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거. 자, 재판청구권 침해냐?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죠. 자, 검사만 치료감호 청구할 수 있다. 자, 법원은 검사에게 치료감호 청구를 요구할 수 있죠. 요구할 수 있다고만 규정한 치료감호 이런 법률. 피고인 스스로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지만 자, 재판청구권 침해도 아니고 적권절차 원칙 위반도 아니라고 봤어요. 네, 이 검사가 그쵸, 인권 보장의 뭐 수호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검사에게 이 검사만 더 치료감호 청구할 수 있다는 좀 네, 그런 더 이유가 있었죠. 자, 그리고 치료감호니까 치료감호 말고도 네, 정신보건법 이런 거에서
본인이 이런 법상에서 이런 종신법상이나 뭐 다른 타 기타 법률에서 스스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네. 요 이제 법원에 저 본인이 원하면 이제 병원에 갈수 있게 할수 있는 법들이 이제 요 치료감호법 말고도 다른 법에도 있으니까 굳이 이제 치료감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요거는 이제 검사만 인정해도 되겠다 하고 본 거예요. 그래서 검사만 치료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이제 절차상권 침해 아니다. 치료감을 청구권 인정하지 않는 것이 국가보험 위반이냐? 아, 이거 국가보험 위반도 아니라고 봤죠? 자, 군사명 치료감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검사에게 치료감을 청구 요구할 수 있다고 말하자. 치료감은 대상자의 치료감은 청구권이나 자, 법원의 직권의 치료감은 인정하지 않는 것. 자, 국가의 보험에 반하지 않는다. 좀 전에 이야기했죠. 다른 법에 따르면 본인 스스로 병원에 들어갈 수도 있고 하니까 치료받을 다른 법이 많이 있다. 다른 수단도 이제 강구돼 있다고 해서 자 치료감호 유독 치료감호만 스스로 할 필요 없다고 봤어요. 그래서 검사만 치료감호 청구할 수 있도록 한거 이거 국가보험 위반도 아니다. 자 과태료 자진 납부 시자 이의 제기할 수 없도록 한거자 이것이 재판청구 침해냐 자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죠. 자 의견 제출 기한 내 간경된 과태료를 자진 납부한 경우 해당 질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처는 종료한다. 자 이렇게 종료되죠. 과태료 납부했으니까 징수조처 종료한다고 규정하여 자 질서 위반에 대한 의견 제출 이의 제기를 할수 없도록 했어요. 이런 게 재판청구 침해하냐? 근데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죠. 자 과태료 자진 납부 자 이거 일정 기간 정해놓고 그 기간 내에 과태료 납부하면 좀 감면돼 있죠. 과태료 감면된 과태료를 납부하는 거니까 뭐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아니 그 기간 내에 과태료 납부해서 좀더 적게 과태료 감면 혜택을 볼 것인가? 아니면 이제 그 징수조차 계속 나가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소송을 할 것인가 선택할 수 있죠. 소로 나갈 수도 있고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감면 혜택을 받을 건가. 자, 소송으로 나갈 수도 있는 자유가 있으니까 재판청구권 침해한 게 아니겠죠. 자, 변호사 보수를 소송 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재판청구권 침해냐? 침해 아니라고 했죠. 자, 변호사 보수를 소송 비용에 산입하여 패소한 당사자의 부담으로 하는 것. 자, 정당한 권리 행사는 당사자의 실효적 권리 주제를 보장하고, 자, 남소와 당상소를 방지하고, 자, 사법제도 적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것으로 고리, 그쵸.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재판관리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죠. 네, 변호사 보수 꽤 많이 들어가는데 한번 재판하면은, 그쵸. 억울하게 또 피고로 응수해서 돈을 많이 썼는데 이걸 소송부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하면 저기 이게 정당한 권리 행사, 정당한 권리 행사는 당사자, 이것도 정당하게 응수하려고 열심히 돈을 써서 이제 돈을 사서 쓰고 했는데 이게 이제 소송 비용 산입 안 해준다 그러면 이제 난리 나겠죠. 그래서 실효적 권리 구제를 보장하고 자, 남소와 남상소 방지 막 소화하지 말라, 서로 너무 남발하지 말라라는 거죠. 이제 변호사는 두 말이 들어가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이유로 자,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하지 않는다 봤어요. 자, 소치아 간주시 변호사 보수를 자, 소송 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재판청구권 침해냐? 자, 침해하지 않는다 봤죠. 이것도 자, 소치아 간주의 경우도 자, 소송의 재판에 적용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 변호사 보수를 소송 비용에 산입하여 자, 원고가 부담하도록 한 규정. 자, 원고로 하여금 부당한 제소비 방어를 자제하게 한다. 효과를 갖는 점에서 자,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자, 소치아 간주의 경우, 소치아 간주의 경우는 어떤 건가요? 자, 민사소송의 양쪽 당사자가, 자, 이에 거쳐 기일에 불출석하고, 자, 그로부터 1개월 이내 기일 지연 신청이 없거나, 자, 기일 지연 신청에 의한 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자, 이제 기일에 특이 기천이 불문하고,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는데, 자, 그렇죠. 이 문제는, 자, 피고는 출석했다 하더라도 원고가 불출석하면 별로라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이렇게 원고가 불출석한 경우가 많다고 해요. 자, 실무상으로는 원고의 기일에 타로 소치아 간주가 대부분이다. 자, 소치아를 가지려면 소는 처음부터 소송기가 없었던 걸로 봤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소치아 간주도 결국 원고의 책임이 있겠죠. 원고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처를 했으면 소치아 간주 안 됐을 거니까. 자, 그래서 소치아 간주의 경우에도 자, 변호사 보수를 소송 비용에 산입하는 거, 자, 원고의 부담으로 하는 거, 자, 이거는 재판받을 권리 침해 아니라고 봤어요. 그래서. 자, 즉시 항고 제기 기간을 3일로 제한하는 거,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봤죠?
즉시 항고 제기가 3일. 야, 3일 너무 짧다. 준비하기에. 이 항고 준비하기 너무 짧죠? 형사소송 즉시 항고 제기 기간 3일. 형사소송법상. 즉시 항고 기간 3일을 제한하고 있는 거. 번역권을 침해한다. 예, 준비하기에 너무 짧아요. 즉시 항고 기간.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즉시 항고 제기 기간은 3일. 야, 임신보호법 조항. 앞에는 이제 형사소송법이었고, 자, 임신보호법 조항도, 자, 법원 결정에 불복할 경우, 3일 이내 즉시 항고를 제기한다고 규정했어요. 자, 직접 법원에 즉시 항고 주장 접수할 수는 없고, 자, 이게 수용자는 이제 수용되어 있으니까, 자, 우편으로 접수하는 방법도, 네, 시간과 우편 발송을 들어왔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3일 기간이 너무 짧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입법 형식 한계를 이탈한 것이다. 자, 심리 불속행 제도가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자, 심리 불속행 제도. 자, 대법원이 모든 사건을 상고심을 하느냐는 것은 아니다. 이거 앞에서 봤죠? 자, 대법원이 상고이의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면, 자, 더 이상 심리를 안한다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자, 대법원이, 자, 상고이의에 관하여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면서 더 이상 심리를 안한다고 판결. 야, 이게 이제 심리 불속행 제도죠? 자,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는 것, 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네, 그렇죠. 대법원 하는 일 많다고 했죠. 사건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렇게 딱 봤을 때, 자, 일정 요건에 해당한 경우, 자, 상고 이후에 관하여 일정 요건에 이렇게 해당하는 경우, 네, 더 이상 심리 안 한다고 이제 파고 딱 상고를 기각하는 거예요. 네, 재판의 적정과 이제 신속을 어떻게 조화할 건가에 따라 건 이제 재판 이제 신속하게 빨리 해서 효율적으로 보자는 거였죠. 자, 그러다, 자, 그런 이제 의미에서 이거는 이제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자, 심리불속행 상고기가 판결 시에 이렇게 판결하는데, 야, 이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어요. 있도록 한 것이 재판 청구권 침해냐? 자,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죠. 자, 심리불속행 제도는 남상고 사건이나 신속한 처리를 위한 것, 당사 재판 과정을 충실히 하기 위한 것이므로, 자,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다. 앞에서 봤고, 자, 심리불속행 상고기가 판결 시 일체의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것. 자, 이유 기재를 하게 하더라도, 자, 법령 해석에 통일된 주된 임무로는 상고심에게 불필요한 부담만 가중시키는 것으로서 심리불속행제도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자, 재판 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수 없다. 자, 뭐 이유인데 상고기가 판결 이유라고 해봤자, 네, 상고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그 정도로만 이제 어차피 이유를 기재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어차피 네, 상고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짧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뭐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더라도 네, 재판 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수 없다고 했어요. 자, 별건 공소 사건의 경우 수사 서류 열람 등사 허용한 법원 결정에 따르지 않아도 되는지, 아, 따라야죠. 법원이 수사 서류 열람 등사에 허용했는데, 검사가 별건이라고 공소, 예, 별건이라고 예, 부적을 안 내겠죠, 안 따르면. 자, 법원이, 자, 검사의 열람 등사 거부 처분에 대한 사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자, 그런 거부 처분이 피고인의 헌법상 기본을 침해한다는 취지에서, 자, 수사 서류 열람 등사를 허용했어요. 명한 이상, 자, 검사는 법원이 그런 결정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자, 이게 권력 분립의 원칙, 자, 법치주의 원리에서 나오고, 따라야 한다. 검사는, 자, 별건으로 공소 제기되어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 기록에 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자, 별건으로 공소 제기되어 확정된 것도 마찬가지다. 자, 법원이 별건으로 공소 제기되어 확정된 요 형사사건의 수사 서류 열람도 예, 허용했어요. 법원이 허용했는데, 야, 별건으로 한 것도 빨리 열람해 줘라고 했는데 검사가 이건 별거 안 해, 아, 별거이라 못 해요 한 거예요. 아, 그러면 안 되겠죠. 야, 법원이 별건으로 된 것도 하라고 했으니까 그것도 따라야 되죠. 검사는 얘 따라야 한다. 자, 법원의 열람 등사 허용 결정에도 검사가 거부한 것, 자, 재판 청구권 침해냐? 아, 당연하죠, 침해겠죠. 자, 법원의 열람 등사 허용 결정이 있었음에도 해당 서류 열람 등사를 허용하지 아니한 거, 이런 거는 이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원리 침해한다. 자, 재심 청구권이 재판을 받을 권리에 포함되냐? 안 된다고 봤죠? 자, 확정 판결에 대한 법정 안전성 요청은, 자, 미확정 판결에 대한 것보다 훨씬 크다. 자, 확정 판결, 법정 안전성 요청 훨씬 크죠, 미확정 판결보다. 자, 그러다 보니, 자, 재심을 청구할 권리는, 자, 헌법 27조에서 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수 없다. 자, 그렇다면, 자, 재심에 관한 거는 이제 입법자가 형성을 해야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재심 청구는 입법 형성이 필요하다. 법적 안전성 요청이 훨씬 크니까 바로 이게 재판 과정에 포함되는 게 아니라 입법자가 형성을 통해서 재심 청구할 수 있다. 자, 수용자와 헌법소원 사건 변호사가 청구권을
접견 내용 녹음했어요. 이 녹음 행위가 재판청구 침해냐? 재판청구 침해한다고 봤죠? 자, 수용자인 청구인이 헌법소원 사건, 국선대리인인 변호사를 접견함에 있어 접견 내용 녹음 기록한 거. 자, 이런 피청구 내용은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한다. 그렇죠. 헌법 재판을 받을 권리도 이제 재판청구권 포함된다고 했고요. 자, 그 접견 내용을 녹음하게 되면 수용자나 이제 변호사 네, 자유롭게 대화하기 힘들겠죠. 자, 그러니까 재판받을 권리 침해한다. 자, 민주화 보상법상 지급 결정 동의 시 재판상 하에 간주하는 거. 자, 이것이 재판관 청구권 침해이냐? 침해 안 한다고 봤죠? 자, 민주화 보상법상 연회 보상금 등 지급 결정에 동의한 때 재판상 하에 성립 간주. 자, 재판청구권 침해하지 않는다. 자, 동의했으니까 지급 결정에 동의한 때 동의해야 재판상 하의 성립을 네, 간주하니까 동의가 필요한 거니까 재판정권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세월호 참사 배상금 지급 결정 동의 시 재판상 하의 간주. 자, 재판정권 침해 안 한다고 봤죠. 자, 위원회 배상금은 지급 결정에 동의한 때 재판상 하의 성립되는 것으로 보는 자,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입법 규정은 자, 재판정권 침해하지 않는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급 결정에 동의했으니까 네, 재판상에 간주해도 되겠다. 바꾸어 본 거예요. 자, 반대 신문이 없이, 자, 피해자 진술의 영상물만으로, 자, 증거 능력 인정한 거. 자, 이거 재판관도 침해냐? 침해한다고 봤죠? 자, 19세 미만 성폭력 범죄 피해자 진술, 촬영한 영상물에, 자, 피해자 진술에 대해 공판기 조사 과정에, 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 있는 자, 사람에 의해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한 거. 자,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 행사. 제안하여 자, 공정한 재판 권리를 침해한다. 네.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 이 형사 재판에서는 재판 청구권의 핵심 내용이라고 했죠. 자, 이게 핵심 내용을 지금 네, 못 하도록 한 거예요. 자, 영상물 성폭력 범죄 진술을 촬영한 영상물에 자, 신뢰 관계 있는 사람이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 자,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했어요. 반대 신문,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 전혀 부당되지 않고 있죠. 자, 이러다 보니까 자, 이거는 자, 공정한 재판관을 침해한다고 본 거예요. 자, 교원 소청 심사위원회 결정에 학교 범인의 불복 금지함과 자, 재판 청구권 침해냐? 자, 침해한다고 봤죠. 자, 학교 범인의 징계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 소청 심사위원회 소청 심사를 청구한 경우 순사위원회 결정에 학교 범인의 불복을 금지하는 것. 자, 학교 법원에게 재심 결정에 불복할 재수 권한을 부여한다고 하여 자,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 보장에 특별한 장애 사유가 생긴다든가 자, 권리 구제에 공백이 발생한 것도 아니다. 자, 분쟁의 당사자이자 재심 절차의 피청구인 학교 법인의 재판 청구권 침해한다. 자, 그렇죠. 이 심사위원회 결정에 자, 학교 법인도 당사자인데 이 징계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학교 법인도 당사자로 들어가 있는데 불복을 금지하는 거. 자, 이게 불복 금지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재심 절차 피청구인이 학교 법인의 재판청구권 침해한다고 봤어요. 자, 증인 신문 절차 피고인 참여를 판사 재량으로 한 것이 재판받을 권리 침해 이제 침해하겠죠. 자, 피고인 참여를 재량으로 판사 재량으로 한 거. 자, 공판 기일 전 증인 신문 절차. 공판에서의 증인 신문은 뭐 할 수 있죠, 피고인도. 하지만 이제 공판 기일 전 증인 신문 절차에서도 에서는 이제 피고인 참여권을 재량으로 했었어요. 규정이 정한 것은 자, 피고인의 공격방을 과다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공정한 재판관을 침해한다. 그렇죠. 공판기 1년이라도 피고인에게 참여권을 부여해야겠죠.